예, 전문가들 오늘 보합장을 많이 보고 있네요. 보합권 4명 예상하고 있고요. 상승장 1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KT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ISIC의 한규현 과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G2파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CC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물산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비나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연구원님. 자, 뭐 9월장 시작하자마자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2410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7월, 8월을 이제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7월, 8월에 있었던 베어마켓 랠리는 종료가 되고 국내 증시 자체는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시가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요.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승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가시화된다든지 이런 이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박스를 깨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이 박스 안에서 이제 횡보하는 국면을 좀 예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경제 지표가 좋으냐 나쁘냐, 경제 지표 호불호에 상관없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이제 사라진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결국 이번에 발표된 이제 비농업 부분, 이제 신규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도 지표가 잘 나오건 못 나오건 간에 상관없이 결국은 연준에서 통화 정책 기조가 전환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놓고 경제 지표가 좋든 나쁘든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시장이기 때문에 플랫하게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염두에 두시는 편이 더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7, 8월에 있었던 물가 정점 확인이라든지 통화 완화 기대 이벤트는 소멸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 자산 회피 심리 자체는 조금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시장 자체가 뭐 변동성 장세나 이제 가격 조정을 시하는까지 거쳐야 되고요. 결국에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이제 금리와 주가가 역상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거꾸로 움직이는 이제 양상을 띠게 되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조금 더 명확한 종목들을 이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명확한 접근이라는 것은 단기 실적 모멘텀에 있어서 조금 더 가시화되어 있는 명확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놓고 보신다면 현재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7, 8월 베어마켓 랠리가 끝난 뒤에 이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자, 뭐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는데요.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면서 반도체주 전망을 우울하게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우리나라도 어떤 그 반도체 어떤 수출에 대한 그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미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여러 가지 기업 들의 그런 주가 등락에 따라서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항상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어제 뭐 엔비디아가 하락 마감했지만 하지만 장 초반에 떨어진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지금 현재 장 시작 전에 흐름을 봤을 때는 큰 우려라기보다도 약간의 좀 보합 양상을 또 강보합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제도 본다고 하더라도 뭐 돌발 악재, 뭐 미국과 중국의 봉쇄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 갈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급락이 좀 과도했다라는 좀
과도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초반보다도 장 후반에 어떤 좀 상승폭을 좀 그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세가 좀 진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도 변동성이 좀 제한적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하락에 대한 부분 걱정보다도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급락은 좀 과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중에 상승세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연구원님. 네, 비나텍입니다. 비나텍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이제 슈퍼 캐퍼시터랑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설명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스마트 그리드 이제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미터라는 부품이 들어가고요. 그 스마트 미터에 이제 전원으로 탑재되는 것이 슈퍼 캐퍼시티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스마트 미터의 설치율이 한 20% 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건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중형 슈퍼캡 분야에서는 이제 마켓셰어 2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글로벌 스마트 미터 1위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었고요. 또 스마트 그리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고 슈퍼캡 관련된 매출이 연평균 한 44% 2024년까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소 전기차는 이제 원가 중에서 한 30%가 연료 전지 스택에 들어가고 그 중에 이제 60에서 70%가 MEA라고 하는 막 정극 집합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료가 100금이 들어가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그 저백금 로딩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건물용만 납품하고 있지만 향후 이제 차량용까지 신규 수주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EA와 관련해서도 2024년까지 연 평균 77% 매출액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지금 당장도 좋을 것이고 앞으로도 좋을 종목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이네요. 비나텍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우선 뭐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다음 주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이 경기 방어 업종은 바로 이제 통신 업종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통신 업종, 지금 KT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다른 이 통신 3사 같은 경우가 2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뭐 3분기까지도 어떤 특별한 이벤트는 지금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이 컸었는데 하지만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우선 8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나서 좀 하락폭이 좀 가대했던 그런 좀 인상을 좀 지울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그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약간 고평가에서 약간 숨고르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세 이후에는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 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때도 지금 뭐 KT, 뭐 SK텔레콤보다는 좀 낮을 수 있겠지만은 배당주로서는 확실히 매력 포인트가 KT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KT의 강점이 바로 이제 비통신 사업 쪽이죠. 이쪽에서 성장세는 계속 그 다른 그 통신 업체들 대비해서는 평가를 좀 좋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정 이거에 대한 성과로 KT 컨텐츠 사업은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탄력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스튜디오 진이나 아니면 스카이 뭐 TV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역량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통신 3사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글로벌적인 어떤 통신 업체들은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KT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통신주 중에서 KT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